이 정도면 금수저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우, 너무 풍족하게 고기 반찬에 먹는 거죠. 풍족하게? 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웅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그 방문 요양 전략 중에 방문 목욕으로 넘어가는 그런 파트라서 방문 목욕 전문가인 대웅 국장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이미 그 이전 영상에서 방문 목욕차 소개하고 해서 네. 아마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타고 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그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준비한 것처럼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준비한 거 하나도 없고요. 아, 예. 네,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 것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도 방문 목욕 관련해가지고 수익구조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날 것 그대로 말씀을 하실 건가요? 네, 날 것 그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기대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야겠죠? 그래야지 날 것 그대로 방문 목욕 수익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천천 박사가 방문 요양 이제 65명이 넘어갔을 때 생존 전략 중에 방문 목욕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문 목욕을 할 때 이제 전체 65명 중에 한 32분 정도가 방문 목욕 욕구가 있을 때라고 제가 설명을 좀 했거든요. 우리 고독자님한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문 요양을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예, 방문 요양이 65명이 있다. 네. 그러면 욕구가 있는 방문 목욕 욕구가 있는 분이 한 30분 이상 될 수 있을까요? 30분 충분히 가능하죠. 아, 충분히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은 그 뭐 지역마다 또 다르겠죠. 네. 왜냐면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골 쪽이다 보면은 이제 화장실이 겨울에는 추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화장실이 뭐 재래식인 데도 있고. 맞아요. 화장실이 이제 아파트나 뭐 요즘 신식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 목욕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효율적으로. 그럼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체적 모든 곳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그 모든 네. 방문 요양센터가 어르신 욕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건 아니고 네. 어린들 중에서 이제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곳에 따라서 네. 이 방문 목욕이 유효할 수 있다. 이 네. 전략이. 네, 이 전략은 근데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지금 차량 목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광고 일단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맞아요. 예, 저희는 일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도 항상 이제 서 있는 네. 우리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고 계신가 봐요. 아. 예. 많이 봐서 충분히 광역시라고 해도 네. 그냥 욕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방문 목욕이 좀 많이 필요하다 네. 싶으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예, 사업인 거네요. 네. 충분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네.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 예.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4주씩 30, 40이 120건 정도 될 테고. 네. 근데 그렇죠? 네, 120건 정도가 되죠. 네 번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예. 요양이랑 목욕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을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월 2회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방문 요양 하시는 선생님들도 섭섭하지 않게 급여를 챙겨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어느 정도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니까 네 그게 돼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참 두렵잖아요 아 두렵죠 예예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두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구독자님의 의견을 좀 약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제가 120건, 130건, 140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혹시나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업을 차량을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건가 그 내용은 아마 그 전에 제가 그 심프로님이랑 네. 인터뷰했을 때 그 내용이 있을 건데
아, 영상 꼭 보고 오세요. 네. 네. 저는 항상, 저는 처음에 목욕차를 살 때, 그냥, 뭐, 어르신 숫자 없으면, 차 팔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오, 차량은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차량 팔아도 손해 아니에요? 아, 손해이긴 한데, 뭐, 장기적으로 손해보나, 단기적으로 손해보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100건, 120회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시작이죠. 훌륭하다. 네, 저희는 40건. 40건을 시작했어요? 네, 저희는 40건, 한 달에 40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틈틈이 이제 늘려나간 거지, 처음부터 120건을 해가지고 목욕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바로 목욕차 사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120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꿀팁입니다. 100건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 충분하다. 네, 일단 처음 시작으로는. 예,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세요. 네. 네, 그래야지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새로운 걸 그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데 이 수익 구조를 확인하지도 않고 시작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산수를 좀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 짜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보여드리면 어려우니까. 우리끼리만 저 화면을 보고 그거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실제랑 같을지 저희가 예상한 거랑 같을지를 조금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일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구조를 일단 150명 잡았어요. 150명. 150명. 네, 150명 잡았는데 150회. 150회. 네, 150회. 명이랑 회랑 다르니까, 예. 이 정도면 금수저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우, 너무, 너무 풍족하게 고기 반찬에 먹는 거죠. 풍족하게? 네. 아, 그래도 너무 이제 힘든 부분만 이제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작을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일단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 40분, 60분 저 비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드리는 거 보세요. 네. 저 60분을 30회를 잡고, 제가 그 다음에, 40분을 120회 정도 잡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1대 4? 네. 네, 4대 1 정도? 네. 저 정도면은 적당할까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6대 4에서 7대 3 정도? 아, 7대 3. 네. 어디가 7이에요? 40분짜리가. 아, 40분짜리 더 많죠? 아, 그건 맞죠? 네네. 그건 맞고. 네. 저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따지면 66대, 6대 4 정도 되네, 저거? 한 8대 2 정도? 8대 2 정도? 7대 2에서 3, 9대 1 정도. 아, 제가 8대 2 정도 했네. 아, 그러네. 네. 그럼 한 7대 3 정도가 더 적당하겠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보수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네. 네. 금액으로 따졌을 때. 네. 그럼 실제 저 매출보다 190건이라고 하면은 더 나오는 거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아, 하긴 그 비율은 뭐 비율은 다르니까. 네, 아무도 모르죠. 그 5대 5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자기 지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출로. 지금 인건비 지급 수준이 전체 매출 중에 49.3%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죠? 약 50%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건비 지금 맞춰놓은 걸 보니까 50.2%. 네네네. 계산상으로는 잘 맞췄죠? 네. 네네. 저걸로 한번 실질적인 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인건비니까 급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센터장님 월급은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을 아직 정하진 않았고, 나중에 얼마 남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건 빼놨고, 요양보 선생님 월급을 한 분당 225만원. 그러니까 건수가 지금 150건이에요. 한 분당 225만원씩 두 명.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월급을 준다. 두 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은데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명으로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노트를 좀 할게요. 네. 자, 225만원씩 두 명이 아니라, 그러면 의견이 어떤 의견이? 저희는 세 명. 세 명? 그때 영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희는 남자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하고. 네, 그 다음에 여자 요양보호사 두 분. 아, 이렇게? 여자 요양보호사 두 분하고. 왜냐면 어르신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자, 목욕은 항상 두 명이 들어가서 씻겨야 되는데, 남자 어르신이, 나 여자 들어오는 거 싫다.
나 목욕 안 하겠다 하면은. 그렇지. 그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보시면은 그분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가지고 월 4회 하시는 분이 60분짜리. 그거를 놓치면은 조금 약간 손해가 조금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희 이 월급 225만 원이잖아요, 저게? 네. 일단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두 명이서 한다. 네. 그러면은 150건을 진행할 때, 네. 한 분당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한 분 하루에, 이거는 근데 목욕은 네. 건수로 따지기 때문에, 예. 하루에 한 8분? 7분, 8분? 7, 8분? 네. 150건이면? 네. 그러면 7, 8분이면, 시간으로 아까 40분짜리 있고 60분짜리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이동 시간은 근데 이제 근무 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네. 아, 그러면, 어쨌든 8시간 거의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8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8시간 근무 안 할 때도 있고. 아, 네. 제가 왜 그걸 왜 궁금해하냐면, 그리고 또 그 목욕은 그 주 1회씩 월 4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숙가랑 요양이랑 목욕이랑 같이 쓰게 되면 숙가가 넘쳐서 5주차가 되면 목욕을 못해요. 아, 어차피 4번이구나. 네, 그러면 아. 5주차가 돼 있는 날에는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이 평일날에 선생님들이 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날에 이제. 아, 그러니까 일반 네. 근로자처럼 150건이라 하더라도 매일 8시간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고, 예.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충분히 쉴 시간이 있고. 예, 이동할 예. 때 쉴 시고, 쉴 수도 있고. 일정도 본인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바뀔 예,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아, 예. 아, 그런 자유가 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면 이거는, 목욕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문요양은 시급제, 사회복지사는 월급제, 이렇게 가는데 목욕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시면 그냥 건 바이 건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센터하고 같이 커가는. 네, 맞아요. 에이,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분위기네요. 에이. 하는 만큼. 하는 가져가는. 만큼 가져가는. 아, 가져가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조심스럽게 한 회당 얼마 정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 저희는 건당이 아니고 저희는 한 건당 쳐가지고 13,000원? 13,000원? 네, 13,000원에서. 아, 40분 일하고 13,000원 버는 거예요? 13,000원에서 13,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아, 40분짜리가 보통 그 정도? 60분짜리로 다 쳐서. 아, 저 쳐서. 40분짜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40분짜리를, 몇 회인지 다 숫자를 세서, 아. 40분 곱하기 해서, 총 시간에서 거기서 이제 60분으로 나누면 그 시간이 나와요. 아, 시급 13,000원 그, 이렇게, 13,500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짜리 건수는 또 이제 따로, 이게 뭐, 수당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더 아, 챙겨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제가 약 1년 넘게 2년 동안 이제 목욕차를 해보니까 목욕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이, 다른 분들도 고생이 맞죠, 많으시겠지만 맞죠. 지금은 이제 목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욕하시는 분들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차라에서 이동하시면서 그 보통 일 아니야? 예, 목욕도 다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돼서 저는 솔직히 목욕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드리는 것들은 저는 아깝질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225만원을 써놓고, 나름 뿌듯해 했거든요. 왜냐면, 아, 월급 225만원이면, 그래도 엄청 많은 그 급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요양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나는 왜 최저임금만 받을까? 이건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저 225만원을 굉장히 흡족해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요양보 선생님이 두 분인데 세 분으로 늘어나면 네. 저 50% 퍼센트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저 225만 원을 둘이서 받아갈 걸 셋이서 받아가는 게 되니까 네. 네, 그래도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어차피 세 분이서 나눠서 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아, 예, 금액을 예, 예. 받아가시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네, 네. 근데 저거 법정 인건비는 49.3%가 나왔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50%는 그냥 넘는다고 봐야 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49.3% 50%라고 해서 꼭 50%를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네, 50%가 그럼요. 될 수도 있고 60%가 네, 될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65%가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자, 멋집니다. 네. 이런 경영 전략, 함께 가는 경영 전략,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이제 요양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목욕차도 이제 사서 이렇게 하고 있는 보니까 이게 저희 뭐 센터만 커야지. 솔직히 센터만 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왜냐면은 뭐 그 방문 요양 다 개개인적으로 이제 어르신 댁에 가가지고 뭐 3시간, 2시간 반, 2시간 맞아요. 이렇게 서비스를 하니까.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지, 같이 커야지, 이제 뭐, 우리 센터만 커야지 하고 여기는 뭐, 최저임금만 줘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죠. 막말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힘든 일을 하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아. 갈 수 있는 그런, 네, 마인드로 이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윈윈하는 전략을. 네네네. 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방문 목욕을 네, 사용하시는 네. 분들은 이 경영 마인드를 꼭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정말로. 예. 실제로? 네. 네. 그러면은 저 금액이 50%가 넘어도 되게끔 제가 이제 그 뭐 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바꿔볼게요. 네, 수정을 네, 해가지고. 수정을 좀 해서 급여는 좀 더 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 네. 게 좋겠네요. 네. 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따로 주는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네, 뭐 명절 수당. 아, 명절 수당. 뭐 분기별.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상지급. 어차피 인원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 선생님이 두 분, 세 분이니까. 네, 네, 두 분, 세 분이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그거는 분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명절 수당을 5만 원씩 잡았는데 네. 너무 적을까요? 아, 좀 더 쓰셔도 돼요. 좀 더 써도 돼요. 아, 좀 더 쓰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현찰도 중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뭐. 선물도 있고 네, 하니까. 선물도 있고 하니까. 한 돈 10만 원은 쓰지 않을까요? 네, 돈 10만 원은 쓰죠. 그러면 네. 어쨌든 세 분이니까 이게, 밑에다 이제 저는 써놓을게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세 분 정도 10만 원씩 나가는 게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홍보비. 홍보비가 홍보비.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아, 홍보비는, 전단지. 한 달에 뭐 들어가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정해져 있진 않고요. 아. 전단지만 그냥 한 만장 찍으시면 돼요. 만장? 네. 그 얼마 정도 들어가죠? 만장, 뭐 아시는 곳 있으면 저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 싸게? 저는 싸게 잘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20만원 안쪽으로는. 한 달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년에? 네. 오, 괜찮은데요? 왜냐면은, 근데, 그 목욕차 저희 거 아마 그 유튜브 보시면 나오겠지만 목욕차는 솔직히 따로 홍보가 들어갈 게 없어요. 왜냐면은 목욕차 자체가 홍보예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좀 하시나요? 네, 회의를 하려고 자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니라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저희는 항상 그 금요일 날 끝나는 시간에 매주? 모여서 네, 매주 매주 네, 매주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회의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그럼 회의는 그렇게 그냥 얘기만 해요. 네, 얘기만 하고 커피, 과자라든지 뭐 커피나 뭐 과자 이런 것들. 아,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방문 요양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 그치. 네,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피곤하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네, 짧게 맞죠. 짧게 뭐 그날에 대해서 뭐 새로 오신 어르신은 뭐 어땠고 기존의 어르신들은 뭐 어떤 거 하고 지금 뭐 날씨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이렇게 간단하게만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퇴근하시는 걸로 그렇겠네. 네. 아, 맞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예, 조금 거의 안 들어 안 들어오고 전화만 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 네, 저희 그냥 기사 교양보호사 남자 선생님도 이제 물만 받고 그냥 빨리 그냥 가시고. 네. 그러면 저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적어놨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많은가요? 저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저 정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어가네요. 네, 많이 안 들어가죠. 네. 그렇다고 안 잡기는 뭐한데 어쨌든 거의 안 들어간다. 네, 거의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0만 원만 낼게요, 일단. 네.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그죠? 10만 원. 네, 아예 없다고 하기 뭐하니까. 네, 10만 원만.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산출하려고 지금 넣는 거예요. 네. 한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여비는 외부 출장비 뭐 이런 거 주시나요? 그러니까 출장비라는 게 교통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교통비는 어차피 급여에 다 포함돼 있다고 치고 그거 말고 따로 이제 외부로 교육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아, 따로 없고 없어요. 이거는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수수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 요양에서 이미 이것저것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래서 뭐 물론 뭐 그거를 나눠 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외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회계상 요양이랑 목욕을 같이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나눠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 잡았거든요. 목욕에서 20%는 부담하는 걸로. 아, 네. 그러니까 기본. 근데 목욕에서 20%는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요? 네. 각종 렌탈료는 그냥 뭐 가볍게 그냥 뭐 프린트기 한 대 정도. 한 대 정도. 프린트기 한 대 정도. 그럼 한 20, 여기 지금 20만 원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뭐 3, 4만 원?
한번 네, 저희는 여기는 안 해놓고 그냥 목욕용품 구입만 저희는 수용비로 잡아놨거든요. 아, 그것만 잡아놓고 네, 나머지는 네.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요양해서 아, 다 네. 부담하고? 네, 요양해서 아. 부담하고 그럼 어쨌든 뭐 나갈 게 사실 없긴 하죠. 네. 렌탈료 해봐야 뭐 그러면 3만원, 4만원에 네, 3만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0만원 해가지고 네. 한 12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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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에 사무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거 쓰고 네, 있는 거 쓰고 그래요, 120만원 정도 잡아보는 걸 하고 그래요. 아니 경비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데 이거? 네, 많이 안 들어가요. 네, 생각보다 예, 네, 넘어볼게요. 일단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나가는 게 사실 사무실에 대한 건 어차피 또 방문 요양에서 나가잖아요. 네, 나가죠. 그래서 공과금 누구 안 나간다는 얘긴데. 공과금 수도세. 수도세. 만약에 사무실에서 물을 받는다. 네. 근데 원래는 요양만 하실 경우에는 요양에서 공과금 수도세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양에서 물을 많이 쓰겠어요? 목욕에서 물을 많이 쓰겠어요? 물은 목욕에 쓰죠. 그러면은 네. 목욕으로 이제 공과금을 수도세가 아. 이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저 앞에 있는 게 좀 그렇듯 할까요? 48만원도 조금 많아 보이나? 네, 괜찮아. 50만원 잡으면 돼요. 1년인데, 1년. 1년에 50만원. 오, 1년에 50만원. 그럼 잘 잡았네요. 네. 배상 책임보험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상 책임보험도 이제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세 분이니까 저보다 조금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배상 책임보험도 근데 사회복지 그 공제회에서 네. 들기 때문에. 저렴하죠? 네, 저렴. 근데 저 일부러 크게 잡은 건데. 아. 네, 이거는 금액을 줄이지 말고 그냥 이 금액으로. 네, 그냥 이 금액으로 가셔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비슷하게 나왔네요. 경비가, 그렇죠? 예, 네, 비슷하게. 한 분 더 늘어난 걸 해서 60만원 정도. 오, 생각보다 또 안 나가는데. 차량비 넣었어요, 차량비. 차량비가 좀 많이 나가요. 주유비를 80 잡았거든요? 주유비. 아, 차량 한 대니까 우리 80만원 잡고, 정건 수리비를 4번 정도 한다고 치고, 분기별로 한번? 35만원 정도 잡아놨어요. 어떤 건가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유비, 이거를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크게 잡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이제 실제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뭐, 80만원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게 실질적인 거 잘 잡았네요. 네. 이렇게 정확한가요? 자, 기타원 형님 볼게요. 일단 직원 복리후생으로 아까 제가 이게 10만원 얘기를 아까 했었네요. 이미 넘어갈게요. 자, 임차료를 내는데 임차료도 여기서 20%만 잡았어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도 예. 방문 목욕에서 나가진 않아요. 지금 안 나가고 네. 있고. 혹시 만약에 이제 지입을 해서 쓰거나 하면은 임차료를 잡아야 되겠죠? 차량 지입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 네. 부분은 여기다 일단 다루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 심프로님이 다루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안 넣고 하자 약간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차량 할부라든지 렌트비 이런 거는 빼고 좀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걔를 제외하고는 임차료는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고 일단 0으로 넣게 그러면 네. 네, 20%만 잡았는데 이렇게 일단 실질적인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산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목욕 같이 쓰잖아요, 요양이랑. 네네네, 그러니까 20%만 잡았거든요. 네네네. 컴퓨터 한 대 바꾼다고 치고 네. 그럼 돈 100만 원 잡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20만 원 이 정도? 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수용 기간 경비도 네, 이 정도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관리가 필요하니까 네네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오케이.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 예산을 많이 짜다 보니까 네. 네, 보이는 것만 이제 좀 넣어봤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잡지출도 없어도 될 것 같고 네, 일단 없애볼게요. 일단 네. 없애보고 그러면 남는 돈을 보니까 네, 남는 돈을 한번 볼게요. 남는 돈을 보니까 계산기를 눌러봐야겠네요. 계산기를 눌러보면 총 세입이 119, 912, 200 그 다음에 세출이 이제 나간 돈이 해서 3,900 정도.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326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센터에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네. 적정한 것 같나요? 네,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왜 지금 좀 약간 충격적이냐면 제가 짤 때 저게 사실은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 저 전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긴가민가 한 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저거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왜냐면 아까 50%로 했었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나왔었는데 이게 맞나? 왜냐면 조금 덜 나와서 아니 더 나와서 아니 많이 나와서 왜냐면 방문 요양을 앞에서 이제 이미 영상을 몇 번 찍었거든요. 이제 지금 다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안 보셨으면 보고 오세요. 근데 그때 제가 65명은 돼야지 좀 이제 사업 다롭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저 얘기는 방문 요양에 비해서 너무 이게 많은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많다고요? 수익이 생각보다. 네. 방문 요양은 진짜 수익이 잘 안 나던데. 방문 목욕은 왜냐면은 인건비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숙가도 요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오고 일단은 요양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네, 사무실 뭐 아, 그러니까 이미 차료 이런 것도 예, 이미 경비를 방문 요양에서 최대한 냈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목욕을 어쨌든 시작하실 수 있다, 목욕하겠다라는 욕구가 있으면 방문 목욕은 시작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맞죠. 근데 저 돈이 그렇다고 해서 다 센터 돈으로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저 돈이 또 나가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네. 아니, 저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질적인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세금 이런 것들도 이제 차량에 대한 세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산 취득비. 그 차가 고장 나면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량하고 고치는 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차피 대표님이 빚을 져서 차를 샀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거의 대부분 나간다. 돈이. 그렇죠. 그렇죠.